이재명이 커져야 윤석열도 커지는 거야.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처럼 라이벌의 관계가 셀수록 올라가는 거야. 국민한테 이재명이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윤석열 대통령도 분발해서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윤석열만 있고 이쪽에 야당이 아무도 인물이 없어. 그건 나라에 좋지 않은 거야. 왜냐? 자기만 사랑받으면 오만해져서 대충하게 되고 국민의 소리 안 듣게 돼 있어. 또 이재명만 있고 이쪽에 여권이 없고 이래도 안 되는 거야. 올림픽에서도 봐. 그 올림픽이 잘 되려면 운동 잘하는 아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. 똑같아. 한 나라가 흥하려면 아주 위대한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돼. 그리고 서로 정적이지만 딱 인정해줄 수도 있고 미친 듯이 싸웠다가도 나라를 위해서는 딱 합치고 이런 멋진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에너지가 세고 그러면 등판시켜야지.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번에 여당에서 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일천하잖아. 그런데도 국민이 지지하고 에너지가 세니까 받아주고 추대까지 해준 거. 너무 잘한 거지 국민의힘이. 민주당도 그거 보고 배워야 돼.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이. 그래도 지금 에너지가 제일 세고 이 사람이다 하면 그냥 몰아주고 키워야 되는 거야. 그래갖고 경쟁을 해야 돼. 죽이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인물은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예요. 험집은 다 있어. 험집 없는 사람 없어요. 그거 갖다 시시비비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물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. 인물을 키워주지 않으니까. 조금만 싹이 보이면 막 쳐버리네. 그따위 버릇 고치고 우리나라 잘 되려면 많이 나와야 돼. 위대한 정치인.